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25일째입니다. 대형 잔해가 떨어지면서 일시 중단됐던 수색 구조는 어제 오후 재개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준수 기자, 밤사이 수색 구조 활동이 진행됐죠? 네, 밤사이 사고 현장에서는 수색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실종자가 발견된 26층과 27층을 중심으로 수색과 구조 작업이 이어졌는데요. 수색과 구조 작업은 지난 2일 오전 26톤 무게의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져 32시간 동안 중단됐다가 어제 오후 4시 반에 재개됐습니다. 이에 앞서 중수본은 실무 전문가 회의와 건축물 안전 관련 자문회의를 거쳐 수색 재개를 결정했는데요. 위험 요인이 남아있지만 실종자들을 빨리 구조하는 게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다만 안전조치는 강화됩니다. 우선 어제 낙하물 추락으로 금이 간 24층 천장 부위에 대해서는 잔해 추락의 충격으로 균열이 더 커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 관측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38층에 남아있는 다른 콘크리트 더미들은 쇠줄로 고정했습니다. 매몰자 구조를 위한 지임로인 28층의 경우 붕괴 위험이 큰 구역에는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안전구역 내에서만 수색 구조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 구조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층과 층 사이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실종자 6명 가운데 2명이 사망자로 수습됐으며 매몰 위치가 확인된 2명과 미발견 실종자 2명에 대한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이처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과 구조는 악조건을 뚫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경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대 기자입니다.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를 미뤄왔습니다. 수사보다 구조가 급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구조에 동원된 피의자들을 지난주부터 본격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또 미뤄졌습니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에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변호인단이 조사자 입회를 하지 않아 피의자 조사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활동으로 늦어지는 현장 감식에 시공사와 협력업체, 감리들 간의 엇갈리는 진술도 수사의 장애물입니다. 붕괴 원인으로 꼽히는 하부층 지지대 철거와 관련해 협력업체는 현산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산 측은 협력업체가 알아서 진행했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고 시공 방법 변경을 두고선 현상과 감리가 구조 검토 여부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장이 수사본부장을 직접 맡고 89명의 수사인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한 경찰. 하지만 경찰은 수사 진척이 느려 다음 주 브리핑은 건너뛰겠다고 밝혔습니다. 밤낮도 명절도 없이 위험을 무릅쓴 구조 현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명절이라는 부분을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저 위에 계신 분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경찰은 연휴가 끝나고 관계자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하순쯤엔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시가 붕괴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대산업개발이 처벌을 받더라도 사고 수습과 보상 등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서울시가 시행령 미비를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도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900명 넘게 나왔습니다. 광주에서는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702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여수 69명, 나주 21명 등 15개 시군에서 19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의원 명단이 제때 공개되지 않고 진단키트 공급이 늦어지는 등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이비인후과 병원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 키트와 별도의 검사실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나 60세 이상 등 유전자 증폭 검사 대상이 아니면 선별진료소에 가지 않아도 검사가 가능합니다. 연휴 끝나고 첫날 아침에 키트 받고 의심 환자분들과 일반 환자분들이 접촉하지 않으시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또 격리하에 가면서 준비하는 게 일단은 가장 큰 관건이 되겠고. 새로운 검사 체계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 병의원 100여 곳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늦게까지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단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진단키트 공급도 늦어지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존 호흡기 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신속항원검사 비율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광주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온 사람 중 88%가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1에서 3급 장애인과 만 12세 미만 아동, 임산부에게는 이달 안에 자가진단키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에 자가진단키트를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보건소에 가거나 이런 검사소에 오면 할 수는 있는데 그 이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설 연휴 이후 확진자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광주시도 오늘 정부 정책에 맞춰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일 광주 무등산 등산에 이어 어제는 신안군 앞해도를 방문하는 등 광주와 전남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신안과 진도 등 섬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호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을 세고 첫 행보로 전남 섬 지역을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농어민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보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미 공사 중인 울릉도 공항과 달리 착공조차 못한 흑산공항에 대해서는 추진에 강한 뜻을 내비쳤습니다. 울릉공항만 추진되고 흑산공항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아마 이 관광에 있어서의 흑산도의 경쟁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꼭 이게 추진되어야 된다. 한섬마을 주민은 최근 염전 등에 들어서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1메가 미만은 지자체 단체장이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소규모로 쪼개서 허가 절차도 간소화하고 아리시 가중치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많이 쪼개고 있는 실정이에요. 또한 국토체 서남단인 가구도 섬 주민을 위해 식수 확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동행 중인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서남해안에 잇따라 들어서는 해상풍력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왜 이익은 기업이 해먹고 여러분들은 피해만 보고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어장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것도 환경 영향평가도 없이 간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대표 일행은 이어 진도 쉬미항과 완도 화흥포항 등을 방문해 섬 지역 농어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대선이 한 달에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전남의 섬 구석구석까지 접촉면을 넓히면서 호남에서의 20% 득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농협 전남 지역본부가 지난해 모두 223건의 금융사기 예방활동으로 고객 돈 26억 원을 지켜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농협은 최근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등을 빙자한 사기 문자가 부쩍 늘었다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는 바로 삭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목포시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합니다. 목포시는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19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장수도요금 사용량의 15%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가 지역 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의 하나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코바코는 올해 공모를 통해 소상공인 177곳을 선정하고 한 곳당 최대 900만 원까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한레슬링협회와 한평구는 오늘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함평 문화체육센터에서 레슬링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엽니다. 함평군은 전국 각지에서 레슬링 선수와 임원 등 6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지방 공무원을 지난해보다 8% 증가한 2,132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직렬별 모집 인원은 행정직이 843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직과 사회복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도 사회 소수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203명과 저소득층 52명을 별도 전형으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0일부터 한국은행 사거리와 주얼교차로 등 두 곳의 좌회전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관리를 위해 이같이 정하고 해당 구간은 다른 교차로나 사거리를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사거리와 주얼교차로의 시간당 직진 차량이 각각 718대와 1,760여 대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의 김선빈 선수가 주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김선빈 선수는 2008년 기아에 입단했으며 지난해 130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 7리 67타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기아는 지난 1일부터 함평에서 올 시즌을 준비하는 스프링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번 설 연휴 동안 전남 서남해안 여객선 이용객이 9만 4천 명, 차량은 3만 1천 대로 지난해보다 각각 16%와 1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항로별로 살펴보면 목포권은 목포에서 제주가 1만 5천 명으로 165% 급증했고 완도권은 땅끝 산양과 화흥포에서 소안이 각각 32%와 19% 늘어나는 등 여행객과 귀성객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우수 지역 축제를 육성하고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전남 대표 축제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전남 대표 축제는 목포 항구 축제와 여수 거북선 축제, 그리고 함평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택트 프로그램 도입 등 대응 역량을 평가 지표에 새로 포함시켰다며 해당 시군에 2천만 원씩을 지원해 차별화한 프로그램으로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오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춘이지만 곳곳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현재 충청과 전북,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날린 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 다시 내리겠고요.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또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은 광주 전남에 1에서 5cm, 전남 북서부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7cm가 넘겠고요. 동부 남해안 지역은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특히 모레까지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조금 더 낮습니다. 광주가 영하 3도, 나주가 영하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곡성도 아침 기온 영하 7도에서 시작하고 있고 낮 기온 4도, 여수 6도에 머물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3도, 영암 6도, 해남 5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4도에서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밤부터 높아지겠는데요.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